바른미래당도 충격 속에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어제 유승민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주선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에 거친 안철수 후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. 김동철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가 꾸려지긴 했습니다만 당의 앞날이 역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.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.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의원 등 지도부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. 저는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. 안 전 후보는 미안하다며 지도부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안 전 후보는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해 5일가량 머무르면서 거취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제 유승민 전 대표에 이어 오늘은 박주선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했습니다. 여기 계시는 우리 최고의 전원은 모두가 만장일치, 표결은 아닙니다만 만장일치로 오늘 함께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바른미래당은 창당 4개월 만에 김동철 의원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. 김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당의 화학적 융합을 자신하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실용정당을 표방한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윤태윤입니다.